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인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버랜드역을 도보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단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모두 합쳐서 약 3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였습니다. 분양가도 타운하우스는 3억 초반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지가 80평인 단독주택은 4억 초반에서 중반, 100평이 넘는 단독주택은 5억 초반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대단지를 떠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단지에 대한 설명은 꽃처럼 예쁜 실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몇 세대 정도 들어서나요? 저희 지금 1단지에 70세대 입주해서 살고 계시고요. 여기 타운하우스 58세대랑 테라스하우스, 그리고 또 추가로 분할된 피치까지 다 합치면 나중에는 300세대가 완성될 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촬영할 이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까지 합쳐서 모두 합쳐서 약 300세대. 네, 300세대. 그리고 제가 오면서 보니까 위치가 교통이랑 이런 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이 주변의 교통은 어떤가요? 일단은 운전 기준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마성IC가 바로예요. 저희 현장에서 그냥 신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마성IC로 해서 차로는 한 3분에서 5분이면 마성IC 접근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여긴 지금 에버랜드가 가깝다 보니까 도보 10분이면 지금 전대리 버스 정류장해서 에버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광역 버스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강남이나 수서나 강변역 쪽 버스나 사당, 그 다음에 다른 수도권에 뭐 하다못해 일산, 인천까지 네. 가는 광역버스들이 여기 노선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서울로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네요. 강남 쪽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강남 쪽은. 네. 오늘 소개할 이 집의 대지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동마다 네. 대지는 40평에서 61평까지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보실 집은 대지 면적이 55평. 전용으로는 지금 이 집을 쓰시는 거는 25평인데 네. 확장된 것까지 해서 37평 받으시는 거고, 제가 이 집 답사를 하면서 보니까 테라스와 베란다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네. 3층에도 양쪽으로 있었고, 그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3층에 테라스 두 개가 각각 3평 정도씩 들어가 있어요. 거의 한 6평이 넘고요. 1층에 지금 보시는 집은 또 데크가 5평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만 가져가시는 게 10평이 훨씬 넘어요. 네. 요 분양가는 어떻게 되죠? 지금 3억 3천대로 보시면 되세요. 3억 3천대. 네. 대지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네. 차이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단독주택들과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공사가 아직 미비해서 요 타운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듀플렉스 구조고요. 4개의 세대가 같은 건물을 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한 4개, 5개 정도 올라오시면 기본적인 방화문이고요. 코맥스 제품 번호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관문을 여시면 이 전실은 보시다시피 600에 600 타일이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은 대가족이 사용할 수는 없고요. 한 3-4인 가족 정도가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오른쪽에는 신발 수납장이 상부장과 하부장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정면에도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습니다. 보통의 타운하우스에 비해서 신발 수납장은 충분히 넉넉하네요. 그리고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스트 유리고요. 3면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여기는 뭐 창고겠죠. 계단 옆에는 항상. 그리고 그 옆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에 1층 바닥 면적은 약 10평 정도가 되고요. 2층이 17평, 3층이 10평 정도였어요. 요 오른쪽에 1층 메인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화장실은 1층 게스트 화장실 치고 작은 편은 아닙니다. 보시면 요 세면대가 있는 요 폭도 굉장히 넓어요. 요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는데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샤워 수전이 없어요. 여기 뭐 창도 있어서 환기는 잘 될 것 같은데 그 수전이라도 하나 놨으면 간단하게 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개할 이 집은 화장실이 각 층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모두 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이 작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주방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고 보시면 요 스탠드 냉장고 자리도 현재는 이 한 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 주방이랑 테라스 쪽에 작은 공간은 있어요. 상부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요 하부장은 나무 느낌이 나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안쪽에 이제 이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탁실 겸 뭐
김치 냉장고로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로 위쪽으로 올리시고 이 입구 쪽에 여기다가 김치 냉장고를 한 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이 테라스가 세대별로 한 5평에서 6평 정도 있고요. 위층에 3층에는 양쪽으로 베란다가 넓게 있었습니다. 그건 위에서 보여드리고 여기에도 1층에도 한 5평에서 6평 정도 되는 이 테라스가 세대별로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이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죠. 창고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안방과 거실이 있었어요. 면적은 약 17평 정도 됐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이 왼쪽에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약간 분리되어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분리되어 있으면 주방에 그 기구들이 안 보이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끝에 동인데 정남향집인데요. 여기는 앞동에 가려서 전망은 없습니다. 근데 소파를 이쪽에 놓고 이렇게 앉으면 저 앞쪽에 약간 저 숲은 약간 보입니다. 또 주방이 계단을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밑에 있다 보니까 이 2층에도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이 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열면 작지만 이렇게 싱크대와 2구짜리 전기레인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상부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간단하게 뭐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1등급짜리 다빙 제품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가 인입이 되는 기반시설이 꽤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외기 정도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이죠. 이 집이 약간 작은 편인데요. 이 안방은 작지 않습니다. 이 안방은 지금 여기 DP용이라서 약간 침대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또 프레임이 더 큰 침대가 들어와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쪽에는 화장대를 저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건식 세면대, 화장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거울도 굉장히 큰 거울이 전신에 있어서 뭐 옷 내무새 같은 건 충분히 다 정비할 수 있고요. 세면대가 건식으로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이렇게 하나 있고 이 안쪽에 제가 이 사이즈를 표시해 드리겠지만 약 20자 정도 되는 이런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행거도 다 들어와 있고 이거를 다 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20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옷들은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변기랑 샤워를 할 수 있는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별도의 세면대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도 가끔 언급했었는데요. 샤워기 자체에 세면대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굉장히 편하죠. 사실 이 건식 세면대가 있으면 여기서 세수를 하면 바닥에 물도 다 튀고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집의 3층은 다락이 아니고요. 온전히 그냥 3층입니다. 허가가 공부상에 3층으로 나 있습니다. 3층에 올라오시면 이 정면에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샤워 부스는 없는데요. 샤워 이 공간이 협소해서 샤워 부스를 놔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나중에 봉을 하나 달아서 샤워 커튼 정도 그 정도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면에 환기창도 있어서 환기는 아주 잘 될 것 같고요. 올라오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크기가 비슷한 방이 있어요. 여기도 열자가 약간 넘는 듯한 이런 방이 있고 그리고 이 3층은 층고가 이렇게 높습니다. 제가 이 사이즈는 안 쟀는데요. 3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집들이 2m 한 40에서 50인데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도 한 5평 정도 되는 이 정도 크기의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이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이 담이 제가 손을 이렇게 뻗어야 다니까 아이들이 사용을 해도 아이들은 안 볼 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저 담이 2m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시면 이 왼쪽에도 제가 방금 소개했던 크기랑 비슷한 크기의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도 층고는 이렇게 높고요.
여기에도 한 5평 정도 돼 보이는 이런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용인에 있는 단독주택들을 몇 차례 소개를 했는데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도시가스, 상수도 다 인입이 되는 기반시설도 좋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에버랜드다 보니까요. 많은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버스 노선이 있겠죠. 거꾸로 여기서도 많은 지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들이 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입니다. 우리 전철역을 걸어 다닐 수 있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